안녕하세요, 임창정입니다. 살다가 리니지 광고 모델을 하게 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네. 저도 리니지를 한 16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히려 요즘이 더 재밌어진 게 리니지가 아닌가 싶어요.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데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전사 캐릭터인데 어서 좀 놓으셨어요? 아! 네가 이렇게 잘 나가? 싸움 좀 해?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? 양손에 도끼를 들고 타격치가 틀린 또 다른 도끼를 또 들을 수 있다. 이도류나 크로우랑은 또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런 이 칼질인데 너무 기대가 돼요. 30일짜리 무료 이용권 준대. 너 태어났다고. 아파. 이 쌍수 도끼를 든 이 캐릭터 전사 캐릭터 진짜 기대되는데. 이거 어떡하지? 나도 하고 근데 나 원래 키우던 캐릭터 어떡하냐고. 야 잘못됐다고 이거. 근데 나도 할 거라고 전사 캐릭터. 전사의 탄생 리니지.